반팔? 잠깐만, 이거 여름 차면 여름에 차는 거야? 겨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 다 저렇게 입지 않나요? 진짜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러지.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와.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는데. 아니, 누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왜? 아, 예쁜 패딩 입으셨어,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 떴다고? 여기로 바로 찾아가지고. 와, 자연스럽군요, 저분들은 반팔이. 그것도 약간 병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자신의 컨셉에 취해가지고 이제 유지를 자꾸 하는데 실제로 떨고 있네. 추위도 잘 타고 감기도 다시 걸리고. 아유, 어떡해. 어, 콧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수박해서. 어우, 어쩜 있지. 운동기구가 있구나. 대박이다. 와, 야, 한시 운동을 하게끔 돼 있구나. 와, 진짜 대박. 사장님실에 이런 거 있는 거. 아, 매일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와, 이건 진짜 리스펙트. 이건 대체 불가능하네요. 아, 이건 진짜 이건 확실하다. 인정. 와, 저 몇 킬로예요? 몇 킬로짜리지? 와, 멋있다. 무거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체중이라던가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2에서 15kg 정도 뛰고 있고 4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매일매일. 반박하면 좀 심하신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운동에 대한 거는. 와. 대표님. 네. 어제 편의점 몇 등 했어요? 어저께 6등요. 어? 6등요. 편의점인데 약하게 나왔네. 어, 잘 나온 게 아니구나. 편의점에 짜장 올려 먹는 건 봤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편의점인데 약하게 나왔네. 20번이 진짜 많이 나온 거 같아. 20번이면 작게 나온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성이 안 찹니다, 진짜. 와. 저는 평균에 정해놓은 게 30만. 30만. 그러니까 7일이 지났을 때 기준이 30만이라서. 영상을 올리자마자 매일같이 성적표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그럴 때마다 그거 하나의 일일비를 되게 크게 합니다, 진짜. 와. 아, 이러면서. 근데 먹구름이 같이 다니고 있어. 저희 다 여러분 회의할까요? 오늘? 회의할까요? 오늘? 지난주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다음 컨텐츠도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다시 볼게요. 아, 댓글도 다 왜 이렇게 안 먹노? 어? 어? 안 먹나? 어떤 거 같아요? 좀 예전 만화도 못한 거 같아요. 콩쿠르? 연예인병 걸린 것 같아요. 아~ 좀 뭐 사실 근데 우리 컨셉이 그거잖아요. 소탈한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아들 같은 느낌인데. 아, 나는 근데 뭘 먹은 애한테 연예인병 걸린 건지 모르겠대. 뭐 어떤 게 걸린 것 같아? 다 한 번씩 말해봐요. 증상. 저는 일단 스타일링에 너무 힘을 준다. 머리 무스 너무 많이 바르고 옷도 너무 막 아이돌처럼. 무스요? 80년대생인가? 옷도 너무 아이돌처럼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표님 어쨌든 먹방 유튜버잖아요. 네. 편집 쪽으로도 이제 아, 여기 머리카락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 다른 화면으로 교체해주세요. 아~ 이런 부분까지 너무 약간 민감하지 않나. 저런 받아본 약간 상처되는 글들 있어요? 아, 저는 많아요. 저도 댓글 다 확인하거든요. 어떤? 저희는 3대1 깔고 가요. 고혈압, 당뇨, 뭐 다 있냐. 깔고 가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 3대를 얘기해? 네. 아, 저도 그래서 댓글 다는 사람이 제 앞에 와서 좀 그 말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할 수 있는지. 누가 해요, 누가.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잡아서 딱 앞에 놓고 진짜 한번 얘기해봐. 아니,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채널이 성장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잘 먹어서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얼굴 때문이다. 뭐 당시 호르몬도 없지 않기 때문에. 병인 것 같아요. 여름엔 더해요. 여름엔 진짜 나시 입고 다니거든요. 여름. 진짜 막 가슴까지 다 파인 그런 나시 입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좀 부끄럽죠. 제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회수가 네. 절었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저 붙잡고 계속 조회수 버는 돈 다 월급으로 다 나왔냐고 저한테 한 10번 넘게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7일이 지났을 때 30만을 넘기면은, 아,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있겠구나. 오. 하는 성적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 이제 굶어야 돼요. 너무 이제 먹방 유튜버인데 굶어야 한다고. 저 천원 비빔밥 대표님이 미셨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유형님 이게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이 천원 비빔밥을 밀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무슬릭한 이유가 뭘까요? 저기 무슨 회의야? 잘 모르겠네요. 동생, 누나 삐쳤잖아, 지금. 아니, 아, 이거 나 너무. 이유가 뭘까요? 해서 대답을 했는데. 맞아. 이게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눈치 보신다. 자,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도 약했고 썸네일도 아쉬웠다. 그래서 노출까지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썸네일이 안 좋았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낸 건 좋았는데. 아,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들 참고 있는 것 같죠? 오늘 촬영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촬영? 조회수가 잘 잡힐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오늘. 그건 뭐 갑자기 하지, 그럼 내일 할까요? 아, 저런 화법! 네. 아까 댓글 중에 한 가지 메뉴만 먹는 거 어떻게 했냐, 화이팅 깍보기 위주로 한번 당겼다. 그러면 그걸로 합시다. 그 돈가스 체다치즈 3kg짜리 먹었던 거. 아, 3kg? 들어보니까 그거 아직까지 내기라고 깬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 체다치즈 돈가스는 찍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근데 또 한다고? 맞아, 거기 조회수가 잘 나온다잖아요. 아,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얼마 전에 받는 걸 또 보고 싶겠냐고. 그래, 나도 누나 말에 그래, 안 보여. 맞아. 남매 간의 다툼처럼 보일 때가 좀 많아. 아니, 이게 경상도 화법입니다. 뭐 어차피 찍었잖아, 내가. 그래도 몇 달 안 됐잖아요. 몇 달 됐어요. 그걸로 가는 걸로 합시다. 아, 진짜요? 돈까스 아니, 근데 그 회의 시프트 해놓고. 그럼 뭐가 나을 것 같은데? 네가 생각했을 때. 오! 뭐가 나을 것 같은데? 네가 어디 누나한테! 야, 턱 내미는 거 봐. 뭐 턱? 뭔데? 아, 근데 제가 요거는 좀 오해할까 봤는데 경상도에서는 네. 그냥 지가라는 말을 그냥 아껴서 어.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어. 친할 때 부르는 거. 그래서 누나도 경상도잖아. 예, 예, 예. 그럼 뭐가 나을 것 같은데? 네가 생각했을 때는. 무서워. 와, 회사에서 언니 화내, 누나 화내줘. 아, 저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거보다 조회수 잘 알고 있으면 말해봐라. 있으면 그걸로 할게. 성깔 있네. 대표님.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럼 가만히 챙기고 요 챙기고 해갖고 갑시다. 대단하네. 대단 갑자기 잡히